대사시여 오양가사 종지조개하사 설법 37년 하시니 대사께서 육조 대사께서 말이죠. 오양에서 처음 치자가사 오양이 지명입니다. 바로 육조 스님 계시던 보림사하고 가까운 그 광동성에 있는 지명이라요. 오양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마침내 조계에 이르러서 조계는 보림사 있는 데죠. 거기에 가서 설법하시기를 37년을 하셨으니 처음 감로미 하여 입성 초범자 막기 기수요. 그래서 감로 맛을 맛에 적시어서 적실 천자용 육조 스님이 감로와 같은 법을 말씀하신 법에 젖어가지고 입성 초범자 성인에 들어가고 범부를 뛰어넘은 범부를 초월해서 도를 깨달은 성인이 된 자를 그 수를 기록할 수가 없다. 부지기수로 많은 숫자가 도를 깨쳤다는 말씀이죠. 박지 기수요. 오불 신종하여 행해 상응하여 위 대지식자는 명제 전등 하니 부처님의 마음 총을 깨달아서, 마음 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마음 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주만법의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자리를 마음 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 총을, 마음자리, 마음의 종지를 깨달아가지고, 행과 해가 상응하여, 행은 수행입니다. 실천이고, 해는 법을 잘 아는 그 이해. 그러니까 수행과 이해가 서로 부합되어서 상응이란 말은 서로가 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식이 되는 자, 위대한 선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지식이, 선지식이 된 사람들은 명제 전등하니, 이름이 전등에 실려 있다. 전등록이라는 책이 30권 있습니다. 전등록, 녹이라고 한 기록록자. 거기에 모두 육조 스님에게 깨달아가지고 도가 높은 선지식이 된 분들은 전등록에 이름이 다 올라 있다 말이죠. 친종이라는 그 말은 원래가 등가경에 나온 말입니다. 등가경에. 이 종자하고 친자하고 따가지고 친종이라고 했죠. 친종이라는 말은 하나 수런데 마음이 가장 우주만법의 제일 으뜸이 되기 때문에 종갓집처럼 마루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 종자지요. 그래서 마음 머리라고 한 건데 그말 출처는 연가경에서 불어 심의종이라 부처님은 마음을 말아서 말하여 가장 제일 최고 종을 삼는다. 마음이 제일 최고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종교하는 종자요. 종교란 것도 내나 마음을
마음의 도리를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교법이 종교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친종이란 말을 여기서 쓴 건데, 부처님의 마음자리, 불성자리, 불심을 깨달아가지고, 행의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마대사의 말씀이라요. 달마대사께서 어떤 분을 조사라고 하느냐? 이대로가 달마스님의 말씀이라요. 오불신종 행해 상응. 여덟자지요. 부처의 마음자리를 깨달아가지고 해와 행이 서로 부합이 되고 합치가 되는 사람을 조사라고 한다. 조사의 정의를 그렇게 달마께서 나르신 거예요. 조사라고 이 조자 불조 하나님 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라고 하느냐? 아까 이게 이제 오불신종 행해상응 행해라고 해도 되고 해행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달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불신종하여 행의 상응을 능기왈조라. 달마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처의 마음 자리, 마음 머리, 마음을 그 말이요. 부처의 마음 종지를 깨달아가서 행과 해가 두 가지입니다. 행은 실행하는, 수행하는 거고, 또 해는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잘 아는 것을 해라고 해요. 아래자요. 그것이 서로가 말 다르고 겉 다르면 안 되죠. 즉 말은 지행이 일치가, 지행합일, 지행 아는 것과 행이 하나가 되는 거. 지행합일론 말하듯이 지행합일 또는 언행 일치.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이 따르지 않아도 안 되고, 또 수행해봤자 진리를 모르고 생판 쟁짜배기로 수행을 하면은 그건 사도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과 해가 서로 부합되는 거. 상응이란 말은 부합이란 말이죠. 부합되는 것을 합치가 되는 것, 합치되는 것. 여기서 말한 합일이나 일치나 그게 바로 상응의 뜻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가 하나로 합해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말과 같은 내용으로 행의 상응이라고 했죠. 행의 상응을 그걸 바로 조사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불 이전에 조사지요. 부처가 되기 전이 조사인데 조사선 열애선 할 때는 조사선이 높은 걸로 말을 하다 보니까 조사가 더 높은 줄 알지만은 조사라고 해봤자 부처님 다 제자들이고 아직까지 미완성, 미완성의 단계에 있는 게 조사요. 불교를 4단계로 설명을 하지요. 신해, 행, 증.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해야 부처요. 증이란 말은 체험, 증득한 거. 성불을 하면은 증이라고 해요. 성불 이전이 이제 신해 행증이죠. 믿고 부처님 법을 바로 바르게 믿고 확고하게 믿고 정확하게 믿는 거죠. 믿고 그래가지고 또잘 알아야지 맹목적인 미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잘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사의 단계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면은 부처단이에요. 불조.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신의 행정 4단계. 하엄경이 내나 신의 행정 4가지로 법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등록에 육조 스님에게 도를 깨달은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죠. 육조 스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를 선지시가 선지시가 늘 나옵니다. 단경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선여이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선지식이란 말을 많이 쓰시죠. 잘 아는 것. 진리를 잘 아는 것. 법을 잘 안다. 잘할 선자. 잘 아는 것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도깨친 사람들이 선지식이라 해요. 이근지식보다는 선지식이 좋은가 보죠. 예? 다른 것은 선 것은 선 모습만은 안 좋지만은 선지식은 좋은 거예요. 유 남학과 청원이 집시 최고하여 진득 무파비 고로 오직 남학이라는 스님 남학 효양선사 진득 무파비라 토를 띄어버리세요. 진득 무파비라 오직 남학이라는 것은 남학은 산을 가리킨 거죠. 남학에서 효양선사가 계셨는데 효양선사를 가리킵니다. 밑에 나오죠. 본성은 두시요 이름은 효양이라. 효양이란 말은 그 잔줄에 나오죠. 품으려 자 양보할 양자.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굉장히 양보심이 많고 마음이 아주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양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효양선사니 서기 677년에서 744년경의 스님이요. 이분 그 계통에서 임재종 같은 유학용인이 모두 그런 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청원이라는 것, 청원은 또 청원, 충청도에 가면 청원군이 있죠. 청주에. 그 청원하고 지명이 똑같은데 이분은 청원 행사 스님이라고 본성은 유씨, 묘금도 유자 유방이라고 하는 관고조 유씨나 같고 이름은 행사라고 그래요. 단일행자 생각사자. 이분은 서기 746년경 다 동시대 인물이라요.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이제 선종에서는 남학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오종과풍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집지를 최고하여 육조 스님을 시봉을 하는 것을 집지라고 합니다. 육조 스님 모시고 공부를 하고 도를 배운 것을 가장 오래 해서 진득 무파비라 라토를 타세요. 모두 파비가 없음을 얻었다. 파비란 말은 끝코라고 번역했죠. 끝코가 없음을 번역 뭐야 다 얻었다고. 끝코가 무슨 말인고? 여가 끝코요. 이거 끝털이코. 끝코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끝이란 말은 끝이란 말은 종말이라는 뜻이고 코란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끝코가 둠이라는 뜻이에요. 둠이 바비가 번역을 끝코라고 했으니 절집에서는 끝코라면 통하지만 사유에서는 끝코란 말 안 쓰잖아요. 그물코에 걸려들었는가? 끝코라고. 끝이란 말은 꼴이라는 뜻 아니요? 이게 밑자의 뜻이고 이것이 머리의 뜻이고 처음과 끝이란 뜻이에요. 둠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파비라고 합니다. 몰파비.
이 마음자리에는 파비가 없다. 어째서 없을 물자? 물파비 또는 볼뚜미. 서장에 대서장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같은 말이요. 볼막새 요것만 말이 다르죠. 잡을 수가 없는 거. 볼막새 잡을 막자? 포착할 수 없는 거. 없을 물자요. 왜 이것을 코를 처음 버리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코가 제일 먼저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야 어머니 뱃속에서 숨 쉬어야거든. 첫째 숨을 쉬어야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래서 제일 시조를 비조라고 하지요. 제일 첫 할아버지 조상을 시조를 비조라고도 해요. 코할배. 코할배는 처음 첫 할배단 말이에요. 첫 제일 첫 머리. 코가 제일 처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 시자와 빗자가 같은 뜻이에요. 시나 비나 같은 말이에요. 시조가 바로 비조라요. 그리고 파자는 꼬리 파자고 잡을 파자로 보아서는 말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잡을 파자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잡을 파자는 이렇게도 쓰는데 대해 아시죠? 대서장 말고 고봉 선요에 보면은 인각사제 도가요나 양각사제 도가요나 이런 말이 나오죠. 괜히 또 어려운 소리를 써가지고 또 시간 잡아먹고 어렵게만 또 만드네. 양각과 사제는 도가요나 미파는 행부득이라. 소한테다 비유를 한 거지요. 소 같은 동물. 그런 때는 뿔이 두 개 있잖아요. 두 뿔과 발굽이 발이 네 개니까 발굽제자. 내 발굽은 이미 벌써 모두 지나갔으나 지나서 마쳤지만은 미파는 행부득이라. 꽁지는 아직은 꽁지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통과했는데 꽁지가 남아가지고 통과가 덜 된 거예요. 월챙이가 커가지고 깨골이 되는데 깨골이 다 되기 전에 꽁지는 하나 남아있죠. 꽁지까지 떨어져 버려야 완전히 개고리가 되지. 꽁지가 붙어있는 상태는 아직은 월챙이라요. 아무리 커도 깨고리마치 컸더라도 월챙이거든. 그와 같이 공부가 조금 덜 된 거, 꼬리가 붙은 거. 백려우가 것이 저 사람으로 둔갑해도 꼬리가 남아서 밟히잖아요. 밟히면 탈론하지요. 사람으로 둔갑해서도 그와 같이 미파는 꼬리란 말이에요. 꼬리는 아직은 못 갔다.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된 거죠. 소가 머리하고 발굽은 다 지나갔지만 꽁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 미파라고 파자가 꼬리요. 두 가지가 다. 예? 그 파자다 말, 파비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파비, 끝코가 없단 말은 꼬리와 제일 처음 머리와 꼬리가 없는 도리를 모두 다 얻었단 말이죠. 남원하고 아니 청원하고 남학 두 분이 줄이면은 그냥 남원이네요. 예? 두 분은 육조스님을 오래오래 모시고서 육조스님 경지에까지 도달해가지고 끝코가 없는 원래 마음자리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자리를 모두 다 터득해서 공부가 굉장히 높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나 육조의 4대 제자를 친다면 또 있어요. 4대 제자가 아니라 5대 제자.
육조 스님은 5대 제자는 알으셔야 돼요. 육조 단경에 나옵니다. 하택 중에서는 하택을 또 최고로 7조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하택은 오종가풍에 안 들지요. 육조 5대 제자. 여기대로 된다면 남아, 남아가고 또 청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택하고 하택 중에서는 하택이 7조라고까지 돼요. 그 다음에 영가도 있죠. 영가. 영가대사. 영가집 것이 영가 칭도가 지으신 분. 이분은 현각이라고 그래요. 가무련자 깨달각자. 영가는 지명을 따가지고 영가라고 하죠. 한 분은 남양 해충국사. 국사를 하신 분은 해충 한 분 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국사를 안 했어요. 국사라면 그 당나라의, 당나라 전체 나라 황제를 유시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스승, 나라에서 책봉을 해요. 나라 임금보다 더 높은 게 국사 아니요? 우리나라의 그 조그마한 야산에도 높은 봉우리 가면은 국사봉, 국사봉 많이 나오죠? 예? 우리나라도 신라 때, 고려 때는 국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산 높은 봉우리를 국사봉이라고 해요. 이 국사봉, 국사의 봉우리. 남양 해충국사. 이렇게 해서 육조 5대 제자. 사실은 이분들 막상막하요. 공부는. 여기서는 이제 이 밑에 제자들이 임재종이고 유황종, 운문종, 법안종, 또 조동종 모두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담은 했지. 이분들은 뒤가 끊겼지. 제자를 오래오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를 잘 둬야 돼요. 오래오래 수백 년 수천 년 제자들이 많은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두면은 이렇게 훌륭한 대우를 받고 공부는 다 막상막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자들이 뒤에 가다 거쳐버렸잖아요. 영가니 하택이니 남양이니 남양 해충국사니 줄 마조와 석두하여 남학의 제자가 마조 도일선사고 또 청원행사의 제자가 석두 치천선사. 이 두 분이 굉장히 마조는 강서에서 제일 어떤가는 마조가 우리나라 스님이라는 말도 있죠. 또 석두는 석두 치천선사인데 호남주 호남에서 또 법을 크게 편 방거사는 두 군데 다 다니면서 견성했죠. 처음에 석두에게 견성해가지고 나중에 마조에게 크게 깨달았죠. 방거사는. 거기 전등록에 나온 것 보면은 마조가 조금 수가 약간 고수 조금 약간 높은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죠. 마조와 석두 두 스님이 나와서 석두는 청원계통이고 마조는 남학계통이요. 기지가 원명하여 키와 티가 둥글고 밝아서 현풍을 대진하니 현풍을 크게 떨치니. 기지란 말은 임재종에서 대기대용이라고 대기 기란 것은 기는 기자는 대기, 큰 대기 원흥이라고 하는 대기 원흥이라는 그 말이 임재종에서 나오죠. 이 대기라는 거. 대기라는 뜻도 되고 또는 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방금 잊어버렸네. 기지 이건 대지
대지, 큰 깃틀과, 이런 말 있죠. 이런 기자요. 목기 수양이라. 목기라고 하는 기자나 같은 뜻이에요. 목기 수양이라는 말은 영리한 사람은 저울 달기 전에 이렇게 무게를 척 보면은 알아요. 눈으로 대중을 해서 눈대중으로 암산 가듯이 눈으로 척 보고 저것이 두근이다 서근이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눈으로 살필 기자지 살피는 것이 수와 양. 옛날은 수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눈 숫자 이것이 적은 이거 무게를 달 때는 수고 많은 무게는 양으로 달죠. 또 더 많은 것은 근이죠. 그래서 수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의 근중을 말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살피는 눈대중이 벌써 몇 수, 몇 양이 되는 것을 다 알아보는 거. 그런 기자와 같은 거. 대기란 말은 크게 알아서 그 마음의 밝은 마음이 밖에 살피는 거죠. 밖에 살피는 것이 원만하게 응한다고 하는 그런 기요. 현풍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현묘한 그러한 그 현묘한 진리의 바람 그것을 현풍이라고 합니다. 도 진리가 이 세상에 풍겨가는 것을 현풍이라고 해요. 경상북도 달성군에 가면은 현풍군이 있죠. 현풍읍이죠. 옛날은 현풍군인데 불교 말이죠. 현풍에 홍의장군 각재우가 나왔죠. 각재우. 그거 현풍인데 현풍은 깊은 현묘한 바람. 덕풍, 도풍 또는 선풍. 신선을 선풍이라고 하죠. 선풍 도골이라고. 깊은 현묘한 시편문, 사면문 또리를 아는 그 바람 풍기는 것을 현풍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깨달은 깊은 도리를 잘 알면은 그 사람에게 풍기는 바람이 현풍이라요. 바람을 피우려면 현풍을 피워야지 무슨 봄바람 피우고 가을바람 피워서는 안 되죠. 현풍을 크게 떨쳐가지고 내요 인재와 유황과 이건 인재종이요. 인재의연선사 유황 유산 아왕산 두 스님이요. 그러니까 인재종 유황종이 남학계통에서 나왔죠. 육조 밑에서 다 나왔어요. 조동과 조동룡은 아까 청원행사의 계통에서 동산 양계화상하고 조산 본적선사하고 운문종은 문헌선사하고 법안종은 법안 문익선사 그런 유명한 종파 이름이 준자 그 스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인재종, 유황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해서 5종이요. 5. 그러니까 육조 스님 밑에서 5종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참 잘 두었죠. 어째서 제자를 잘 두었냐 하면은 15년 동안 사냥꾼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고기도 안 자시고 개행이 청정하고 보림을 잘하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그마치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원심 유장이란 말 있죠. 근원이 깊어야 흘러가는 물이 길게 흐르는 거예요. 원심 유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자를 잘 두시려면 근원을 굉장히 그 덕을 쌓으셔야 돼요. 나 같은 존재야 뭐 그런 데 해당이 안 되지만 원심이라 근원이 깊어지면 흐르는 것이 길게 낙동강 700리 아니라 몇천리 몇말이라도 물이 작은 물은 말라버리죠. 가다가 그냥 없어지는데 근원이 깊을수록 흘러가는 게 길게 장원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육조의 그 문화가 이렇게 혁혁하게 가장 뛰어난
분이라요. 그래서 육조신인 법문을 경자를 왔어요. 사실은 법보단경 달마신도 경이라고 안 했는데 달마신이면 법문도 운문과 법안의 모든 공이 있어서 유연히 출하여 유연이란 말은 높으렸자 높다랗게 우뚝 아주 굉장히 히말라야 산같이 백두산처럼 높이 특출해서 나와서 도덕이 초근하며 도덕이 온갖 무리군자 온갖 보통 일반 무리에게 뛰어났으며 문정이 험준이라 문정이 험준하여 문정이라서는 가풍 그 가문 가정 그러니까 조사들이 깨달은 그 집이 문정이죠. 가령 임재종이나 조동종이나 모두 그런 분들의 가문과 그 가정 뜻들이 문정이 험준하단 말이에요. 험하고 높아서 문턱이 높다 그 말이요. 문턱이 높으면 일반 사람들 못 넘어가지요. 문턱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 가운데서 선종이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은 참선 그 참선해가지고 깨치기란 깨치면은 바로 부처가 되고 못 깨치면은 별 수도 없어요. 남암탑을 한 것만 보다거든 사실은. 물론 그 선근 종자는 좋지만은 못 깨치면은 내나 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턱이 높다. 문정이 검중이란 말은. 그래서 섣불이 누가 유황종이나 운문종이나 임재종이나 조동종이나 함부로 거가서 말도 잘 못 붙여요. 대단히 참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한 깨달은 그 아까 말한 뭐요 기지가 뛰어나가지고 문정이 험준하여 그 중에 임재종이 가장 높은 거예요. 다른 종의 가풍보다도 임재의 가풍이 단연코 참 수위의 수위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대단하지요. 우리 지금 한국은 임재종 계통입니다. 지금 육조로 조계종이라고 해도 문정이 험하고 높아서 계적 영영 납자하여 분지 충관하여 일문의 신입하니 영영한 납자를 계적하여 영영이란 말은 영특하고 굉장히 신령하고 영리한 납자란 말은 스님들을 누적이 입고 다니는 수행자 스님들을 납자라고 해요. 누적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누적이 납자 그러니까 뛰어나고 영특하고 영리한 납자를 개적한다. 개적이라는 것은 열어준다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게 도를 열어주는 거죠.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다섯 분들이. 그래서 분지 충관하여 분지 충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입니다. 그 관문이라는 관자. 조사관이죠. 분지란 말은 아주 대분지를 갖고 뜻을 보통 시시한 마음 가지고는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뜻이 의기가 충천할 그런 큰 뜻을 품고 내가 금생에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과 굳은 의지를 뽐내는 것이 분지요. 뽐낼 분자 큰 의지를 뽐내서 관을 충한다. 원래는 투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건데 투관은 투관과 비슷하게 된 거지요. 투관. 투관이란 말도 있어요. 관문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투관처럼 여는 충관이라. 이건 좌충 우돌하는 충돌하는 데는 충짜리 막 머리가 깨지라고 저돌적으로 멧돼지라는 놈 바위도 막 나무뿌리도 큰 나무뿌리도 막 캐버리죠. 그와 같이 큰 뜻을 그야말로 큰 의지를 뽐내어서 관을
통한다 말이야. 투관. 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사관. 조사관이란 말을 써요. 조사관이 별명이 뭐죠? 공안이라고도 하죠. 1700공안. 공안이란 말도 해요. 조사관은. 또는 다른 말로도 하지요. 과두. 예? 과두라고도 하고. 과두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상식과 지식으로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게 조사의 공안 과두거든. 그것을 관문이라고 해서 조사의들이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기에 가장 어려운 불통 거래, 거래를 불통하는 것이 관문이거든요. 관이라서는 문 닫을 관자예요. 문을 닫아놓으면 열어주어야 들어가지 잘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공안 자체가 어려워서 막히죠. 잘 것이 저 통례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의 관이라 해요. 공안 화두를. 그것을 넓어내려고 큰 의지를 갖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 것을 분지충관이라고 해요. 어렵죠? 참선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은 이제 설명할 게 많이 나오지. 선요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요. 선요 대의를 분대지 투현관이라 현관이나 조관이나 같은 말이요. 아까 현풍이라는 현자 분대지 선요 대의가 선요 책이 있습니다. 사집 가운데 선요 대의가 뭐냐 하면은 분대지 투현관이라 큰 뜻을 이 분자는 아까 이 분자나 같아요. 의미는 비슷해요. 어떻게 썼어? 예구자 비슷한데 발전했죠? 이렇게 이 분자나 이 분자나 서로 통해요. 사실상 큰 뜻을 못 내어서 이건 분심이 분이 의기가 충천하는 것이 분대지라. 참선을 하려면 크게 화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 또 크게 믿어야 되고 또 크게 분심을 내야 돼. 이 세 가지가 참선을 공안을 타파하는 데 3대 요건. 이 공안을 타파함으로써 성불한다, 견성한다, 도를 깨친다는 크게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화두를 아무리 생각해봤자 모르니까 크게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찾고 해서 화두를 타파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까 충관이다, 충관. 조사관을 막 그냥 들어받아서 통하려고, 통과하려고. 대분도 내나, 아까 말하는 그 분, 분지가 대분이죠? 크게 분을 내. 왜 옛날 부처님과 조사는 다 도를 통해서 불조가 되셨는데 우리는 왜 못 되었냐 말이야. 그래서 옛날 스님은 공부하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두 발 쭉 뻗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부처님들은 벌써 도를 이루었는데 분날 분자 분심 분이 나요. 울분이 막 터져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분개심이 나요. 분개심. 공자의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도를 닦는 사람은 분개심이 없으면 도를 떨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맹정진하는 대단한 큰 의지와 큰 마음과 큰 그런 결단심
그런 분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